네, 코스닥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희비는 극과 극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테마주를 잘못 건드려 수십억 원을 날리거나 상장 폐지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530선 고지를 밟은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거침없는 랠리를 펼쳐온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실제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자금도 3개월 만에 무려 4천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엔터주와 게임주 등 상승세가 두드러진 업종은 투자자에게도 그만큼 높은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과욕과 투자 실패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손을 대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무려 200만 명이 넘고 수십억 원을 허공에 날린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 부실 기업 때문에 하루아침에 주식이 휴지 조각으로 변한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한 기업은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되면서 정부에 600억 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빛과 그림자가 명확하게 엇갈린 코스닥 시장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시장의 체력도 약해진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말까지 이 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확신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황 반전에 따라서 하락 시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중소형주에 여전히 관심이 높은 투자자라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의 종목으로 옮기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